농경이 옛 풍미와 현대의 풍요로움, as a result의 결과로 현대는 농업의 현대화의 결과로서 오늘날의 농장은 보인다. 많이 뭐뭐처럼 공장처럼 보인다. 지금 현대화가 많이 됐잖아. 농장 예전처럼 그 논산 막 이런 게 아니라 공장처럼 보인다. 음식 생산과 비슷한 농업적인 사업은 가지고 있다. 잠재성을 국가를 먹여 살릴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. 하지만 not everyone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. 그 변화로 어떤 변화냐는 지금까지 발생해 왔던 변화로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니다. 여기서 봐봐. 농업의 현대화로 지금 공장처럼 보이고 음식 생산과 그 비슷한 농업 사업이 국가를 먹여 살릴 만큼 잠재성이 있대. 엄청나게 먹여 살릴 수 있네. 좋은 거 나왔는데 하지만 모두가 다 농장에 이렇게 발생한 일로 변화로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. 어떤 사람들은 말해. 뭐라고 말하냐면 달걀 있잖아, 달걀. 오는 달걀. 농장 공장 치킨. 농장 공장이 뭐야? 지금 그 옛날에처럼 이제 다 길러가지고 들판에 길러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아니라 공장처럼 이제 길러가지고 나온 데서 나온 그런 달걀이 부족하대. 맛이 부족하대. 구식의 종류라는 건 뭐야? 옛날처럼 그 들판에 들판에 이제 펼쳐놓고 아니면 뭐큰뭐 우리에 닭 갖다 놓고 거기서 자연적으로 나온 닭 있잖아. 그런 알 달걀의 맛보다 부족하다 이거야 지금. 그래서 과일이랑 채소는 여기서 노른 걸 나왔잖아. 더 이상 뭐면 안 타잖아. 그냥 not a 법비로 보면 돼. 그래서 과일이랑 채소는 재배되어지지 않는다. 맛을 위해 더 이상 재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 때문에 재배되어진다 이거야 지금. 맛으로 재배되어지는 게 아니라 맛 때문이 아니라 능력 때문에 재배되어진다. 지탱할 능력, 기계적인 추수를 지탱하다 견디다야. 견딜 능력 때문에 과일과 채소가 이제 되어진다.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? 맛, 제철 뭐 계절에 막 이런 있잖아 과일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마트 몇월 달까지 뭐 지금 겨울이야?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이마트 뭐 12월 때는 수박을 몇 톤을 막 이렇게 갖다 해야 돼. 그럼 기계 막 돌리잖아, 그지? 그럼 그 기계를 견뎌낼 만큼 그런 능력 때문에 이 말이야 지금. 선택들은 구식의 맛 그리고 현대의 풍부함 사이에서의 선택은 is not an easy one 쉬운 것이 아니다. 결정을 할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야 지금. 뭐가 낫니 지금? 옛날에 그런 구식의 그 맛이랑 현대에 이렇게 지금 과일이랑 막 풍족해. 뭐가 나? 어떤 사람들은 아 달걀 예전 맛이 아니야. 과일 진정한 풍미가 없어.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쉽지 않은 선택이다. 많은 사람들은 우리 차라리 유지한다. 오래된 패션을 구식의 패션을 유지한다라는 게 이걸 선호한다라는 거겠지. 그런 걸 유지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선호한다. 새로운 방식을 난 요즘 게더 좋은데 겨울에도 뭐 먹을 수 있고 너무 많고 먹을 게 너무 많고 자 그럼 명확한 것은 이거다. 여러분은 cannot have 가질 수 없다. 구식의 맛과 현대의 풍부함 둘 다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. 두개다 취할 수 없다 이 말이야. 속담이 말하듯이 여러분은 가질 수 없다. 여러분의 케이크를 가지기도 하면서 또 그것을 먹을 수도 없다. 이거 예전에 1학기 중간고사 때 나왔었던 거지. 그 교과서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 이거지.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정리. 산업 뭐 많이 발달됐잖아, 그지? 농업이 많이 발달됐잖아. 그래서 옛날 농업식 이게 좋냐? 현대 농업식 이게 좋냐?
선택이 힘들어. 막상막하다. 어떤 사람들이 이거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좋아하고 현대식 농업 좋아하고.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, 여기서 말하자는 거는 너 어쨌든 두 가지 다 가질 수는 없어.